자, 이번에는 프렌넨이니까 저거 하나 있겠죠. 자, 이번에 메카닉 한번 갑니다. 이 팀원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자, 메카닉 운영 한번.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벌처를 빨리 뽑아가지고 상대를 이제 묶어놓은 다음에 약간 파워풀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니키 어판가워 박상진이 반갑습니다. 아, 채팅 보다가 바이오 타버림. 자, 바이오로. 안율님 안녕하세요. 아니, 깐조기님 저 뭐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가 질 게임이었는데 아까 그거. 어차피 우리가 질 게임이라. 자, 오세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그 토스. 아니, 족방님 안녕하세요. 우유나라님 반갑습니다. 자, 푸푸전이에요, 푸푸전. 자, 요거는 이제 초반은 우리가 조금 불리하지만 메카닉 갖춰지면은 질 수가 없는. 메카닉까지만 가면 됩니다. 마린메디를 딱 한타까지 하고. 자, 11 입구는 크게 막힐 필요 없죠, 이거. 우리가 할만한데. 상대도 이거는 어차피 요거를 막으려면은 타스씨가 저글링을 써야 돼요. 저글링을 썼으면은 자기가 막히는데 저글링이 아니고 그냥 질러시기 때문에. 자, 같이 가서 깨버립시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상대가 많이 좀 무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초반부터 그 뭐 게임 터졌다 이래 봐도 되겠고. 이제 이거를 막는 이유는 뭐냐면 저그가 좀 편하게 크게끔 하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막는 건데, 이렇게 좀 실패하는 경우는 뭐 똑같습니다. 질러 그냥 꼬라박고 테크 느려지고 저그는 저그대로 성큼 많이 막아야 되고. 여러모로 보이는 상황. 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자, 한배. 그 다음에 서플 이제 두 개. 와. 약간 아다리가 좋네요, 이제 상대는. 자,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은 이제 서클을 박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난 공격 안 갈 거거든. 딱, 마린만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성큼만 받게 하고, 이제 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해철이 늘 이렇게 늘리는 타이밍이나 이런 게 조금씩 늦춰집니다. 조금씩.
이것도 이제 보고 우리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빼야 되는데 무리하는 경우에 항상 탈이 나죠. 자, 그냥 밑으로 그냥 쭉 해가지고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공업 서플용으로는 그냥 고정으로 만드는 애들로 만들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꾼 계속 뽑아주고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래 되면은 한시가 지금 막대라도 피가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보내주고 이제는 커맨드를 갖다가 여유 있을 때는요 3개 늘려버리는 거예요. 3개 늘려버렸어요. 이걸 막긴 막더라도 피가 크죠. 됐고요. 이제 타크 같은 거 조심하고 3시가 이제 타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타이밍, 드랍까지도 올 수 있는 타이밍. 자 이제 메딕 생생한 걸로 또 만들어 놓고 자 그냥 내 까는 겁니다 그냥. 자 손으로 이제 비비기를 시도를 하겠지만은 안되네요. 안하네 시도를. 자 그럼 히드라 나왔죠. 히드라 나왔지만 이미 한시 4기 날라갔기 때문에 요거는 뭐 히드라 나와도 이미 늦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한번 했으니까 상대가 이제 히드라가 나왔을 때 공격을 하겠죠. 방어 한번 하는 타이밍. 자 헬프 갈 때 중간에 타크에 잘리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마리는 좀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는 지금 11시를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끝내지 못하더라도 커맨드라도 하나 까야 되겠죠. 자 오케이. 자 테라는 이렇게 건물을 고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엔간하면은 잘 안 깨집니다. 엔간하면 잘 안 깨지고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좀 급하네요 상대가. 자 이제 상대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상대가 이제 어떻게 하면 게임을 이길 수 있느냐. 지금부터 견제를 계속해야 돼. 견제를 무조건 필수. 견제를 일단 계속하면서 일단 최대한 묶어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가 이제 폭탄 드랍 같은 걸 들어가서 오 뭐야 다크 스캔은 있어요. 자 이기려면은 예 다크 저렇게 이제 터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서 자 이러되면 이제 실질적인 2대2죠 실질적인 2대2. 자 실질적인 지금 2대2 상황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어? 실질적인 지금 2대2 상황입니다. 11부터 막아주죠. 자, 자 11 일단 좀 크게끔 우리가 좀 가지고 좀 확실히 막아줄게요. 와 근데 다크에 저렇게 허무하게 바로 갈 줄 몰랐네.
그렇다. 피게이즈! 깜짝 놀랬다 앵겨. 아,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역전 당할 뻔했다. 자, 당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냐 테란이잖아요. 테란 하면 뭐다? 방어다. 그냥 내가 죽고 싶어도 잘 안 죽는 게 테란. 아, 방금 좀 약간 죽고 싶었는데 아, 안 죽었네. 역시 테란. 자, 그러고 자, 저그가 초기 좋아가지고 아, 이 빈집 타이밍이 좀 약간 지렸다. 자, 테크 체크 한번. 자, 아직까지 레어다. 레어, 아직까지 레어라는 거는 멀었다. 저건 아직 멀었습니다. 절대 레어 테크에 그 저거 가지고는 메카테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디파도 없고요. 뭐 울트라, 가디언 뭐 다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테란을 잡으려면은 무조건 하이브를 가야 됩니다. 테란님 태워요. 자, 괜히 헬프 가다가 나 골로 갈 뻔 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리마스터 이후에 그냥 깡패가 돼서 돌아온 발키리 선생님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랠리 포인트. 이 가끔 보면은 되게 급하게 이렇게 저 빨무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급하게 할수록 실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실수가 나오게 돼 있고, 테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천천히 느긋하게 200 그냥 200 모아서 치고 나가면 이기는데 굳이 150, 160에 치고 나가다가 골로 간단 말이야. 길막 요맨나 길막 해주면서 발키리 모아주면서 자, 한시는 뭐 일단 크고는 있지만은 거의 뭐 도움 안 되는 업저버 수준 견제 옵니다. 견제 견 하는 약간 그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는 지금 토스구요. 그리고 이제 팩토리는 12개 그리고 스타포트는 스타포트는 4개 여러분 충분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끌어봤고요. 자, 저렇게 이제 배럭을 제거하는 이유는 시야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카트팀 토스가 견제하는데 조금 저게 걸리적거린단 말이죠. 위에 포토 좀 깔죠? 포토 좀 깔아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마린메딕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꼬라박으면서 이 상대 공격 좀 주시기 하면서 꼬라박으면 좀 더 낫겠지요. 시원하다. 시기다. 좋다. 됐고요. 자, 이제 탱크로 유닛을 다 바꿔주면서 발키리는 그냥 한 부대 딱 유지만 딱 시켜주면 됩니다. 유지만 시켜주면 되고 더 많을 필요도 없어. 더 많으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더 많으면은 오히려 그 저 탱크가 더 안 나오기 때문에 인구 또 많이 차지하거든요. 지금 12마리인데도 이게 인구가 3씩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 많이 인구를 많이 잡아먹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거리 업도 돌려주면서 이제 조금 약간 살만한가 본데 지금 봐야 되겠다. 자, 자 센터 나갑니다. 발키리는 같이 갈 필요 없고요 일단. 자 이제 시즈모드 살 해가면서 천천히 집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세시를 갑니다. 세시를 가면 적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탄 드랍 빈집을 가거나 세시 헬프를 가야되는데 헬프 가다보면은 그냥 히드라가 그냥 출초상 나는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시를 일단 칩니다. 세시를 온단 말이에요. 출초상 나는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 죄송해요 저 병력 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헬프 다음에 갈게요 딱 이래 딱 된단 말이죠. 유탈리스 하는 답이 아닙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자 바디언이 되더라도 괜찮아요. 바로 그냥 발키리 출동해가지고 녹여버리면 되니까. 가디언 났죠? 자 이제 빼고요. 바디언이 턱도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다 밥 죽죠. 가디언 헬프 뭐 생각은 뭐 좋았지만 이미 발키리를 보유하고 있는 테란 입장에서는 저 가디언은 그렇게 업 좀 세시로 주실래요? 죽는다 근데 다 죽는데 이렇게 히드라는 예, 뭐 그렇다고 헬프를 죽는다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자 게임은 여기서 이제 이기겠네요. 게임이 한 2870% 정도 이겨있는 게임이네요. 피카수 자 아 이거 뭐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계속하면 되니까. 이미 턴이 넘어왔기 때문에 상대를 방어만 해야 되는데 방어 조차 약간 좀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가디언 그리고 가디언은 자원이 상당히 좀 많이 먹기 때문에 뮤탈을 1차적으로 뽑았다가 변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란 메카 이렇게 발키리 탱크일 때는 저글링 럴커 디파가 짱입니다. 그냥 디파로 여기 럴커 디파 해놓으면은 못 나갑니다. 손 꺼질 때까지 40초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디파를 무조건 쓰는 것이 좋고 가디언은 해봤자 발키리에 뭐 잘 죽기 때문에 2업이기 때문에 또 근데 메카는 원래 공 2업부터 됐는데 자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는 이제 상대도 뭐 물량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이제는 넥도 다 달렸기 때문에 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발키리 또 뽑아주고 시즈 로드
여기서 이제 테크 건물도 좀 날리고. 자, 탱크 뭐 잡혀도 됩니다. 뽑으면 되잖아. 자원이 뭐 만 정도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커맨드가 날라가도 유지가 될 정도로 자원이 그렇게 되버렸네. 그 잡아주니, 빛간수! 올랐죠. 자, 이제 상대가 지지 쳐도 됩니다. 이거는 자, 견제 견제하잖아요. 자, 이제 발키리를 동반한 마지막 러시 가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미 저 상대의 지지 타이밍을 많이 놓쳤습니다. 이거 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피카순. 자, 끝. 지지를 칩시다. 스캠 합시다. 스캠. 야, 근데 11시 우리 저 테란 행님이 다크에 살 돌리면서 게임이 약간 휘청했네요. 오케이, 끝. 정말 깔끔.